또 신발을 벗겨보세요. 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요! 그린엘지 제대로 맞았어요. 쉔 캐리 하나요? 와, 쉔 대박인 게 도발 맞자마자 쉔이 그... 이게 뭐냐면 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냥 보고 있었다는 얘기, 미드를. 그리고 템프 타고 왔는데 카디스는 딱히 한 건 없고요. 와... 그리고 쉴드 써주면서 럭스가 살았습니다. 소라가 7레벨. 7레벨? 아, 그렇게 높지 않군요, 다들. 레벨. 다들 안 높아요. 네. 럭스도 7레벨이에요. 자, 이즈리얼은 모란검이 나왔고요. 아직까지 트위치는 모란검이 나오지 않는 모습. 이즈리얼이 잘 컸어요. 다들 CS가 적어요. 지금 시간이 12분인데 100개 넘어가는 사람이 이즈리얼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라인 수압을 통해서 좀 계속해서 타워 빨리 밀고 라인전이 금방 끝났다는 건데. 그렇죠. 그거에 비하면 되게 잘 큰 거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 소라카랑 원래 럭스는 다른 그 서포트 유연어 또 아니 왜 이러죠? 잘 피하는 거. 왜 그러니까 말도 범주를 벗어난 방향으로. 아예 막 애매하게 네. 아슬아슬한 게 아니라 네. 그냥 호흡하고 넘어가니까. 누가 봐도 안 맞을 것 같은. 보면 럭스랑 원래 소라카는 다른 유형의 그 서포트 챔프거든요. 그렇죠. 근데 소라카가 공격형 챔프 했을 때는 럭스랑 비슷한 면이 분명히 있어요. 공격형 AP 챔프거든요. 근데 둘의 마인드가 확실히 다른 게 럭스는 차근차근 저축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와. 와. 뭐죠? 어떻게 잡은 맞춘 것 같아요. 이번에 속박을 드디어. 속박, 연속 속박. 와. 어? 어? 아 그냥 때렸네. 네. 그냥 때렸네. 서폿이 먹었어요 저 웃긴 게. 신드라 네. 마무리할 수 있는데. 네. 뭐 하던 얘기 맞지 말씀을 드리면 럭스는 차분차분 돈템을 사면서 차분히 지금 저축을 하는 스타일인데 소라카는 매자에 사면서 약간 로또를 긁는 거거든요 이런 건. 와 트위치 트위치. 아 모란검이 힘이죠. 네. 뭐 이미 모란검이랑 해적검은 하이템이라고 하기에는 그 템의 수준 자체가 달라요. 그렇죠. 모란검이 완성됐을 때 훨씬 세기 때문에. 아 쉔이 너무 잘 컸어. 4킬 리어시에요. 거기다가 쉔이 잘 컸을 때 할 게 없는 챔프들이 좀 많아요. 이즈리얼 같은 경우에는 쉔에 녹일 수 있는 챔프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베인이나 이런 챔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템 다음에 딱 장화 가겠네요. 풀감 장화. 네. 이즈리얼이 이쪽에 희망이 되고 있고 저쪽에서는 지금 쉔이 1대1에서 상대할 수 있는 챔프가 없기 때문에 카디스가 더 짜증나는 거죠 지금. 어 근데 이즈리얼이 치명타 장갑을 갔어요. 열정의 검. 가려고 하나요? 저는 사실 지금 모란검에? 모란검에 열정의 것까지 가면 사실 딜로스가 너무 심하다 보고 제가 어제 그 매치업에서 형 상대한테 저 템이 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빨리 라인 밀려고 그런 건데 3일체 테크인가요 혹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열정의 검은 가되 3일체 테크 아니면 아이고 무리하게 지금 가다가 네. 와 계속해서 끼기고 있어요. 와주 계속 쥐어 있죠 항상 쉔이 뭔가 하고 있어요 지금. 1대1? 아 잡혔네요. 이거는 뭐 빼도박도 못하죠. 어? 우와! 아니 이거 이즈리얼이 실? 아 이거 좀 아쉽네요. 무조건 잡는 건데. 저 안 보일 때 앞으로 비전 쓰면 맞아 죽죠. 그렇겠죠. 또 어? 쉔이 만들어 쉔이 도움을 준 건 없어요 이 킬에. 근데 쉔이 지나가면서 하이머딘 거가 그 테러가 막혔어. 안 봐도 알아요. 그거 보세요. 아~ 그런 거 같더라고. 와. 수준 보소. 뭔가 애매한데 럭스가 마무리. 네. 아까는 사실 그 신드라 마무리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신드라 마무리 못 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와. 카디스가 그래도 탑을 잘 밀어놨습니다. 다행히 네. 바텀이랑 탑을 잘 밀어놨어요. 근데 미드 보니까 미드를 빨리 밀어야 돼 이쪽이. 아. 어. 카디스 2대1 쉔 날라왔어. 또 쉔이에요. 또 쉔이에요. 지긋지긋해 죽겠어 쉔. 도망가야지 뭐. 이런 사실 빨리 미드 빨리 미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근데 지금 최후의 보루가 마지노선 같은 느낌이에요. 어? 생각해보니까 쿨감 쉔 어때요? 별로예요. 네. 쿨감이 가도 기력이 없어서 못 쓰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네. 용까지 먹어주면서 조금 불리한 상황을 만회를 합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그 포탑을 많이 밀어놔서 네. 좋습니다. 아 이거 다음 템 뭐 먹고 나오고 이러면은 아 지금 쉔이 20분 전에 썬파 워머가 나와버리면 거의 웬만한 딜은 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렇죠. 거기다 쉔이 워낙 패시브가 또 그런 쪽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래저래 쉔이 다 먹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맞췄어요. 앨리스까지 왔어요. 소락할 수 있는 게 없죠. 어 고치토피 어? 이러면 살 수도 있는데? 다음 속바피 하면? 다음 속바피 하면 살죠? 예? 어 역으로 럭시를 잡고 어. 아 버티면서 잡으려고 했는데 소락카 만화가 좀 애매하거든요. 가직수 왔어요. 어? 탈추? 탈추했어요. 아 근데 이게 탈추일 거야. 가직수? 테이프로? 더블킥? 방금 가직스가 내려오는 타이밍 보고 이지가 돌아선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네. 거기서 한 타임만 더 버텼으면은 이지를 사는 건데 네. 그 버티지 못해 힘을 다 써줬습니다. 네. 어 이러면은 지금 메자의 스택이 얼추 보신가요? 볼까요? 이제 볼 수 있어요. 저 그냥 창에서 지금 보여요. 숫자가 써 있어요. 아 이게 클릭해 놓은 게 이렇게 편해서 크니까 오오 오. 오. 오 안 보이는데요? 어? 아 탭. 소환사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아 탭이 안 되는 게임 중인 사람만 보는군요. 네. 네. 응? 수락가 만화 없어. 수락가 만화 없어. 도망가면 되죠. 그러네요. 걸어서. 저 하늘까지. 그렇죠. 별둥별이 돼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떨어지겠다. 걸어서 저 하늘까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자, 도발해 도발. 도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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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발이 왔어. 다다다다다다. 전사. 스태틱 같네, 스태틱. 스태틱 같네요. 할머니 들어왔습니다. 네,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근데 스태틱 무랑 사실 약간 이걸 때 이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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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트위치가 반.. 아 스킬 썼어요! 트위치가 반응을 잘하면 이기는데 지금 미니언 일단 보내고 잡을 마음이 없나? 아니 다음 미니언 올라갔을 때 갑자기 궁수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우와 또 죽었죠? 대충 쏴야죠! 대충 쏴야죠! 봤어요! 아이고 얄미워 아 대충 쐈어야 하는데 정조준!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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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 이주렬이 지금 클래스가 오 KLAS가 와 알았어 아 KLACE 와 진짜 진득스럽다 이거는 왜요? 죄송합니다 어 딩거 또 잡혔어 이런 거 들어오지 말던가 아 말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신드라 잡혔어요 와 이지리얼 세요 와 쉣 근데 어? 아 이게 아니 왜? 한 번씩 때리지?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 쉣 너무 단단해요 쉣 너무 단단해요 소락한 그랬고요 엘리스한테 아 고치 어따 던져 와 근데 이지리얼이 되게 잘 피하네요 윤주리 그런 것도 그런 건데 고치로 이렇게 빨리 썼지 섣불리? 미리 밀렸네요. 알란틴 포탑이 파괴. 이러면 라인을 빨리 민 이득이 없죠? 네. 약간 그 저 국지전이라고 하네요. 그런 데서 너무 손해를 많이 봤어요.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거기다가 미드가 약간 무너졌어요. 미드를 빨리 밀어 1차를 빨리 밀었어요. 미드를 빨리 밀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데 미드는 건재합니다. 네. 글로벌 곤이 다 따라왔어요. 천군들 천군들. 럭스가 계속해서 야연제약을 먹으면서 맥 컨트롤 잘해주고 있어서 럭스가 굉장히 지금 서포트 역할을 잘해주고 있어요 침착하게 천천히 방금도 보시면 럭스가 까딱 무빙 잘못하면 지금 카시스한테 원콤 났거든요 되게 뭔가 철저해요 럭스의 그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게 네 안정적으로 네. 도망갔고 샷 전멸 포탑 와 어디서 또? 이지리얼이 근데 하드킬 하겠는데요 이거? 6킬이에요 벌써? 어떻게 쉔을 잡았지? 볼까요? 네 살짝만 볼까요? 1대1이 졌어요 1대1이 졌어요 람머스 왔네요 아니 왜 뺐죠? 람머스 오는 걸 봤거나 더 이상 들어가봤자 어차피 도망갈 것 같으니까 원래 너 딱 뺐다는 거니까 그게 진짜 어려운 게 돈을 넣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자자자자 도박이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 돈을 한번 투자를 하죠. 그러면은 본전 생각에서 나가지고 뭐 펀드라든지 뭐 이런 게 아쉬워도 없어요. 땅도 그렇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근데 딩거는 어쨌든 이렇게 해서 2킬 먹었고 템은 더 잘 나오게 할 수 있겠고요.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즈리얼이 최우수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와, 이즈리얼이 정말 캐리하나요? 이즈리얼 지금 쉐니아로 잘 컸다고 하더라도 라이위까지 나오면 어느 정도 딜이 박혀요. 그리고 카직스도 잘 컸어요. 그러네? 생각보다. 초반에 망한 것 같아도 잘 컸고. 이제 얼추 브라마나 스택 한번 볼까요? 1009 브라마나 스택 616. 한 1분 30초 정도면 얼추 마무리 될 것 같고요. 최는 워머그보다 일단은 헤르메스 갖고 그 다음 이제 워머그를 네. 민첩성의 신발까지 갔네요. 와, 돈 약간 애매했나봐요. 합치하기는 계속. 아, 이거 딩거 이런 거 안 좋거든요. 도망가겠네 스턴 걸고. 근데 민첩성의 신발이라는 거 쉐니 왜 클리어링처럼 먼저 안 그었죠? 거리가 애매했어요 방금. 아, 이게 트위치랑 이즈리얼이 템 차이가 많이 벌어졌어요. 지금 코어템 하나 차이에요. 그렇죠. 하나 차이 넘게 나요. 와, 근데 최우수상 안 가고 헤르메스 대시비터 일단은 운전자 망토로 가요. 네, 운전자 망토로 가면서 신드라 럭스 퀵실이죠? 네. 이름이 뭐죠? 수은장시띠 네. 가주려고 하는 모습이네요. 왜냐면 지금 앨리스, 첸, 신드라, 럭스 저 딴 거 아니라 저 쉔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위치 빼고 다 AP예요. 네. 그러니까 챔 때문도 그렇고 어차피 상대가 AP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트위치가 못 컸고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냥 구발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네. 그 한 방이 무섭죠. 스턴이나 고치나 막 이런 네. 거 앨리스와 함께 이거 룸방벽을 가야겠죠? 그렇죠? 남머슨 다음 템 룸방벽 무조건 가야죠. 무조건 네, 상대 다 AP이기 때문에 경기가 굉장히 팽팽해요. 걸렸어요! 걸렸어요! 아, 4대3인데요? 너무 빨리 녹아서 5대3이에요! 5대3! 신드라 오도 안 가죠. 없어요. 테러 없어요. 전멸 쉔 넘어고요. 와, 쉔은 근데 쉔 넘어 같이 죽어요. 안 돼요. 아이고 못 잡죠. 아, 안 돼요. 아, 쉔은 버티기 좋은 챔프지 혼자 뭘 잡을 수 있는 챔프는 아니에요. 거기다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라카 보세요. 아, 진격합니다. 소라카 진격. 와, 카직스 날게요. 위로 올라왔어요. 위로 올라가서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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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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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안 보여도 네. 맞아요. 지금 보면 거기에다 막 정주도 일견 날리고 날리고 람버스 굴러 난리쳤는데도 아무도 못 잡았어요. 하지만 딱 하늘에서 머리 떨어졌죠. 네. 떨어지는 결은 막을 수가 없어요. 네. 뭐야? 럭스가 뭐 공 떠가지고 사실 서포시고 끝났어요. 네. 네, 끝났어요. 아, 이거 다음 이제 아테네 부정 성배. 네. 아, 그니까, 쉔, 그니까, 뭐가 항상 신기한 게 뭐냐면, 쉔은 정말 퓨어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카직스, 제드, 제이스는, 제가 볼 때는 AD 탱커가, AD 딜러가 아니에요. 쟤네들은 퓨어들이에요, 그냥. 진짜 그런 것 같아. 항상 느끼는 건데, 단순하게, 막, 말파가 커가지고, 방어력 500 이래도, 카직스, 제드, 제이스 딜은 들어가요. 엄청 잘 컸죠? 네. 지금 보면, 최우수상 나왔어요, 둘 다. 와. 쉔? 왜 쓴 거지? 이거 여기 조금 마무리하려고 그랬나? 쉔이 와서 빨리 밀어서 민현이 앞으로 좀 간 거죠. 쉔은 템이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딜러 라인이 조금 애매해요. 지금 특히 트위치랑 이즈리얼 템 차이가 네. 하나 이상 나고 있어요. 드래곤 당겨고요. 콩벌레. 와, 그 잠깐 사이 그 규전 때문에 글로벌도 차이가 벌어졌어요. 확 7천 정도 버려져 버렸네요. 8000. 럭스 스틸 했어요. 좋습니다 이런 거. 야, 오늘 럭스 빛나는데요? 네, 그나마 고군분투 해주고는 있는데 하지만 럭스가 캐리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거든요. 서폿 럭스가 사실 캐리한다는 거 말이 쉽죠? 어렵죠? 40분 넘어가면 템 하나 둘씩 나오는 거니까 뒤늦게 데캠 나와도 남들 템이 워낙 좋아서 잘 안 바뀌어요 딜이. 그렇죠. 결국 속박을 얼마나 잘 걸어주느냐. 그렇죠. 결국 그러니까 그나마 우와 와 카드스도 세요 이제는. 이즈리얼 딜도 무시 못하네요. 와, 그냥 와.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요! 아무리 못 컸다 하지만 상 천주예요. 천주. 예. 전 NLB 우승자예요. GSG로. 아까 시청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천주 똥 보소 많이 했거든요. 어디가 똥이 있죠? 무슨 똥이냐? 피하고. 무슨 똥이죠, 이게? 아, 아무튼 공포 키토리도 굉장히 공포로 들리겠네요.
미드 마무리하고 뒤로 돌아가는 거 말이죠. 네. 바텀 밀어도 집에 되고. 안 가요. 그냥 봄 부셔도 되는데. 네. 봄 밀고 바텀 밀고. 예, 네. 그냥 집에 갈 것 같네. 한번 정비할 것 같네요. 예. 네. 아까 제가 먹은 마요 수면제 타셨어요? 아니요. 아니죠. 원래 이 시간대가 피곤하죠. 경기는 진짜 많이 길어서 9천 골드 차이. 메자이 스택이 궁금하네. 4스택. 네. 아, 이 보티오는 떨어지지 않아요, 둘이. 항상 붙어 다니는. 잘해요. 네. 잘해요. 아, 기왕 화려한 거 보세요. 오호! 긴거 미드 맞고요. 네. 바텀 이거 밀어도 될 것 같은데. 아직 상대 위치가 확실하지 않아서. 쟤는 파수꾼에 가고 란드인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대 지금 카지스가 너무 약해서. 초라카 메자이 스택 한번 볼까요? 4스택. 4스택. 아트나의 부정원 선배 나왔기 때문에. 또 방출도 나왔잖아요? 저 방출이 제가 볼 때는 그 데캡 같거든요? 라일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심연의 홀. 왜냐면 상대 IP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수호천사 나왔어요, 카직스. 에이, 이제 답도 없네, 게임. 그리고 사실 딩거가 은근히 딜 많이 나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속 딜이 장난 아니에요. 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박혀요, 계속. 그러니까 보통 상대는 지금 카직스를 의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동안에 이즈리얼 프리드라고 람모스 프리드라고 그동안에 또 소라카는 별 떨어지고 힐러주고. 아, 무너뜨리기 힘든 조합이네요. 지금 너무 멀어져가지고. 카직스가 또 수호천사 나온 상태에서 이지리얼 잡고 싶지 않아. 이지리얼이 기본적으로 또 수은작 스택이 있기 때문에 잡기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아요. 네. 14스택이에요? 소라카? 4스택이 아니라? 14스택이군요!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냐면 메자이 산지 꽤 오래됐잖아요. 죄송합니다. 메자이 산지 꽤 오래됐고 KDA가 좋게 쌓였는데 4스택밖에 없다고 그러길래 깜짝 놀랐어요. 저는 실수로 팔았다 다시 산 줄 알았어요. 저는 4만 보여서. 근데 자세히 보니까 1이 보이네요. 네. 와, 지금 힐이 500이네요. 520 들어가요. 진짜 힐이네요, 그게. 소라카가 가장 그 백집 챔프 중에 힐러잖아요. 가장 힐러잖아요. 그냥 힐도 220 들어가요. 그냥 힐도. 그거밖에 안 들어가요? 그냥 힐도. 이거 두 번이 들어가나? 어. 안 찍어서 그거밖에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혹시? 맞아요. 네, 마스터가 큐예요. 와, 날뛰입니다. 날뛰어요! 수호천사. 그렇고 소라카, 소라카, 소라카. 살리죠? 힐 주고요. 아, 역으로. 와, 승부. 와! 쉔, 쉔 점화, 쉔 점화. 살았나요? 그런 거 없고 점프 점프! 마무리! 야, 진검다리! 별부름이 데미지가 300이에요, 지금. 트위치는 쉔을 잡기 위한 진검다리였어요. 아, 별부름 데미지가 300입니다. 끝났어요. 집가서 지금 체력 채우고 태풍 타고 왔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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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토라카 좋은데요? 초반에 그 라인 푸시 기억나시나요? 네. 쉔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면서 빠르게 타워를 밀었죠. 중반에 물론 위험한 상황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 밑바탕 이지리얼과 소라카가 만들어 놓은 그 타워 푸시 때문에 결과적으로 초반에 그 벌려왔던 이득을 고스란히 이어가면서 소라카 장인팀도 승리를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라카를 서포트 할 거면 그냥 메자 하나 정도 가도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원래 소라카가 갈 템이 없어요. 군단 요새 서폿이 그 정글이 가잖아요. 그래서 소라카 보통 가는 게 굳이 가면 슈렐 가거든요. 슈렐 뭐 많지 않나요? 슈렐 위에 잘 안 가요. 슈렐 위에 뭐 쌍둥이 그림자 가도 되고. 별로 안 어울려. 그러니까 솔라리 펜던트. 아, 별로 안 어울려. 그래서 소라카가 메자이 가는 걸 뭐라고 안 해요, 사람들이. 근데 맞는 게 뭐냐면 그 와드를 많이 사던가. 그러네. 오라클 많이 사던가. 오라클 많이 사던가. 그러니까 진짜 잘 풀리면 한 15 막 너무 잘 풀려서 막 글로벌도 15,000 골드 이러면 그냥 메자 하나 가서 보험 들어오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렇죠. 아, 저도 소라카 서포트 모스트 3가 소라카거든요. 제가 소라카 서포트를 한번 다른 게 변형을 해보고 싶네요. 저거 보니까 이제까지 내가 했던 소라카보다 더 세다는 느낌 받았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소라카의 장인 토끼 인간과 한번 마무리 인터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결되면 바로 인터뷰.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 경기 이제 진 경기가 일단 기억이 나서. 네. 진 경기는 어땠나요? 아, 진 경기는
너무 이렇게 정글분하고 미드분하고 같이 호흡이 안 맞으셔서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서로 이제 다툼이 약간 생기면서. 아 미드 정글이 아, 평상시에도 네. 그 게임하실 때도 정글분 미드분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아 안 그러죠. 네 미드랑 정글이 다툼이 있어서 팀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았군요. 네. 네네. 근데 오늘 경기 중에 혹시 원딜 중에 네. 좀 불만 본인한테 불만 갖고 약간 좀 트러트 내시는 분 혹시 계셨어요? 아니요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럼. 아 오늘은 아까 잠깐 네. 1경기 때 멈칫했던 건 뭐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아 미드 싸우지 미드 정글 싸우니까. 오늘 어땠어요? 2승 1패를 일단 하긴 하셨는데 네 뭐 첫 번째 판하고 두 번째 판이 너무 이렇게 루즈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세 번째 판에 이제 충을 양성하려면 뭐 하나 보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천주님이시길래 수업 신청해서 이제 빨리 아, 사업 이뤄서 수업 오더를 본인이 예, 예, 예. 수업을 하는 게 좋겠다 천주님도 네. 워낙 수업에 좀 많이 능하시니까 천주가 네 그래서 아예 텔포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아 얘기를 하니까 좋았네. 근데 와. 본인이 해계해도 라인 수업을 했을 때 나쁘지 않은 거야. 소락하니까. 소락하면 라인 수업이 빠르니까. 소락하가 라인 수업 했을 땐 제일 좋죠. 아무래도 미는 그쵸. 속도가 엄청 빠르니까. 제일 빠르지 않나요? 네네. 서포 중에. 와 근데 신뢰를 하지 않는다면 누가 라인 수업 해주고 또 텔포를 들겠습니까? 그쵸. 어느 정도 신뢰를 했단 얘기인데. 근데 바로... 그것 때문에 초반에 쉔이 성장이 나중에 되긴 했습니다만 되게 고생 네.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바텀과 탑을 빨리 밀었고. 미드는 확실히 좀 미는데 오래 걸렸어요. 네, 미드 그리고 초반에 이제 탑하고 봇 빨리 밀고 이제 미드 가서 미드도 마저 밀어야지 이제 2차도 빨리 밀게다 해서 이제 미드에 좀 힘을 실었는데 너무 약간 무리가 되면서 계속 역경이 나가지고 좀 힘들었었어요. 와드를 좀 사실 다른 서포터에 비해서 많이 사는 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불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가요? 그거에 대한 불만들 팀원들이나 뭐 시청자분들도 와드를 너무 안 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불만. 아, 그쵸. 그 와드를 안 사는 대신 이제 다른 방면에서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힐이나 그러니까 어중간한 예, 두 마리 토끼보다는 확실한 한 마리 토끼 잡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쵸. 그 와드... 마지막 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뭉쳐서 다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와드를 아예 준비를 안 했고. 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왜 네. 토끼 인간이라고 지으신 거예요, 아이디를? 어떤 거요? 왜 아이디를 토끼 인간으로 지으셨는지. 아, 그 옛날에. 게임 어떤 게임 다른 게임 했을 때 아이디 뭐 할까 하다가 그냥 하게 된 게 토끼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뭐 이제 요즘에 모든 닉네임을 다 토끼 인간으로 하고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네. 그쵸 이렇게? 사실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물어본 건데. 오늘 일단은 2승 1패 하셨고 시즌 2 네. 때는 사실은 그때는 누구였죠? 그때 그 피들장인. 램미잭스님하고 같이 둘이 동반 출연하셨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일단 3경기 때 같이 듀오도 하고 이랬는데, 보니까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시즌3에서 소라카가 사장되긴 했으나,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충분히 괜찮다.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사용할 필요 없지만, 어느 정도 AP 올려놓고, 그 와드를 뭐 충분히 사면서 이렇게 하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많이 좋은 것 같은데, 시즌3 넘어서 확실히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방송 보시고. 그리고 이게, 볼 때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 어려워요. 어리숙한 사람들이 만약에 이렇게 스펠을 들고 가면 전멸이 없다는 티가 계속 나요. 지나가다 계속 죽고 맞아 맞아 와다다 죽고 근데 물론 와드를 안 사니까 와다다 죽는 경우는 없겠지만 그렇네요. 이 상태에서 난 와드만 좀만 더 사면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건 다른 사람들한테 변명거리가 있게 그렇지 그래도 서폿이다 난 그렇게만 하면은 아 물론 토끼인간님이 상관없는데 따라 하시려는 분들은 그런 거 충분히 숙지하셔서 네. 아니면 뭐 힐 전멸이 좀 힐 점화가 좀 부담스러우면 그냥 전멸에 하나 들면서 힐 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사실 그 배틀넷에서 그 랭겜에서 네. 그 토끼 인간 류의 토토라카가 욕먹는 이유 중 하나가 토끼 인간 때문이 그 님 때문이 아니라 그 아류들이 하는 플레이들 때문이에요. 자기가 라이너인 양 막 해버리니까 그쵸 막 그런 예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약간 그런 이 패턴이 애매 그 약간 욕을 먹는 거지 사실 본인이 하는 거 보니까 극단적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맞아요. 네 되게 궁금한 게 근데 한타 페이지 좀 넘어가면 네. 라인 푸시를 계속 해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라인 커버라고 하는데 네. 본인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하는 게 아무래도 좀 빠르니까 그리고 빠르고 서포터다 보니까 이제 다른 뭐 타워를 밀러 상대방 이제 저희 팀원들이 타워를 밀러 갈 때 저는 타워에 딜하는 것보다 라인 푸시가 빠르니까 다음 푸실 타워를 준비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뭐 힐도 글로벌 힐이고 예예 예, 그렇죠. 궁이 있으면 이제 멀리서도 줄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뭐 팀원들 불만 없었고 오늘 경기에서는 딱히 그렇죠. 네네 그런 없었습니다. 착한 분들하고만 했어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러면은 좋은 모습
계속 소라카를 하실 거예요? 네, 이제는 버릇이에요. 아, 이거 말고 다른 거 못하는구나. 이거 못해요. 쉽지 않아요. 형도 고구마시잖아. 저 못해요, 딴 거. 나도 요즘 새로운 말 못하겠어. 그러니까요. 저도 수라카 장인님처럼 천판을 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도 그러니까요. 못 바꾸겠더라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마무리 인사. 본인 시청자분들께 뭐 하실 말씀이나 이런 거 인사 한번 해주시고. 네, 뭐 수라카 전혀 나쁜 챔피언 아니니까요. 많은 서포터분들 많이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아, 우리 너무 고생하셨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뭐 네, 알겠습니다. 장인 대전 뭐 이런 거 하면은 네. 그때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서드 챔프인데 확실히 네. 따라해 보려고요. 오늘부터. 아, 이거 따라해도 괜찮아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아, 공식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공식 질문이 원래 뭐죠? 뭐 토끼 인간의 소라카랑? 아이, 식상해. 식상한 게 아니라 두 번째니까 한번 나왔었다. 했었으니까. 네. 네. 못 보신 분들은 그때 찾아보시면 다운로드 센터에서 다운 받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라카의 장애 오늘 토끼 인간과 함께 해봤고요. 혹시라도 주변에 다이아 1이 아니어도 다이아 5 이상만 되더라도 네. 한 1000판 이상 뭐 못해도 7,800판 이상 한 챔피언만 파서 좀 아는 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제보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섭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제보해 주시고요. 네. 쪽지나 아니면 뭐 이 애로의 상에서한테 귀 주시면은 이제 이런 분들 또 장인어른 출연시켜 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인어른 소라카의 장인 토끼 인간과 함께 해봤습니다. 이경이 비록 아쉽게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확실히 독특한 플레이 스타일 덕분에 굳이 득실을 따지자면 한 7골 넣고 2골 잃은 느낌? 오늘 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10골을 꼭 굳이 넣을 필요는 없고요. 아, 그렇구나. 네. 아, 2-7. 네. 가르마 같은 느낌.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인드라 형과 함께 해봤고요. 다음 주에는 아마 다른 분들과 네. 원래 하시던 분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장인어른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겠고 저희 후원해주시는 무유로 사이트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욱더 재밌는 장인어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던한 남자들의 패션 놀이터 모즈로 안녕히 계세요!